하우스앤피플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남하고 가까운 경기도 광주 목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단지를 준비했습니다. 총 11개동에서 14개동으로 이루어질 대단지 신축빌라이고요. 현재는 2개동 16세대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이 구조 외에도 다른 구조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1층은 방 3개, 욕실 2개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이고요. 중간에 2, 3층하고 4층은 방 5개가 가능한 테라스까지 있는 복층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23평 정도이고요. 내부 평수는 기준층은 30평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 테라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집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현동 중에서도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남이든 송파든 빠르게 좀 가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대로변하고도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장점은 풀 옵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1층 테라스가 있는 점까지 한번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부는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현관 전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신발장 3칸 있고요. 선반 있어서 자동차 키 같은 거 놔두시면 좋겠고요. 좌측에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하고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기 전에 중문 옆으로 해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죠. 주방도 넓고 거실도 넓습니다. 구조 한번 보시고 역시 바닥은 다 큰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역시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실 기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동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쫙 스캔을 해 보시고요. 현관 옆쪽에 있는 방부터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층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사이즈 3m 37, 2m 80의 사이즈예요.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공용 욕실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시스템 창호로 해서 환기 창문이 전면에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 시설,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광택의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변기, 세면기, 그리고 거울하고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은 통창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이 방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테라스로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3m 38, 2m 75의 사이즈입니다. 테라스 한번 문 열어볼게요. LG 하우시스 제품의 시스템 창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가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저희가 난간도 또 원하시면 더 설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타입이에요. 자, 한 바퀴 돌게요.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세대에서부터 세대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1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집은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어닝까지 설치를 하셨네요. 여기도 어닝 설치하시고 끝에서 끝까지 테라스가 적은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 방부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옆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역시 창호,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기가 안방하고 거실에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도 환기가 잘 되고요. 안방 사이즈는 3m 38, 3m의 크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드레스룸입니다. 스타일러 보이시죠? 그리고 시스템, 장 있고 행거, 서랍장까지 있고요. 환기 창문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볼게요. 파우더 공간에서부터 드레스룸까지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5m 60 그리고 1m 58의 사이즈입니다.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보셨어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역시 샤워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환기 창문, 타일도 고급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이 깔려 있는 부분들은 다 줄눈 시공을 다 했습니다. 욕실 두 개, 그리고 거실, 주방까지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뒤로 해서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에도 안방에는 시스템, 창호 다 돼 있었죠. 테라스 있고 스타일러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 볼게요. 거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천장에 보시면 공기순환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이즈 알려드 분리가 요 중간에 칸막이가 있죠. 여기서부터 소파 뒤부터 해서 아트월까지의 사이즈입니다. 5m, 4m 63의 큰 거실입니다. 시스템 창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이런 구조예요. 거실 창문도 크고요. 주방 창문도 커요. 주방은 D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런 구조입니다. 앞에 보시면 식탁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샘 제품의 주방 가구이고요. 세라믹 고급 상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좌측에 양면형 냉장고가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빌트인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수전 환기 창문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 그리고 밀레 제품의 인덕션하고 한샘 제품의 고급 후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방 있는 데가 광파 오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 보셨어요? 네, 단차를 조금 줘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식탁까지 기본 옵션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실게요. 김치냉장고 자리가 없었죠? 이곳에 김치냉장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워시타워까지 기본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보시면 애벌 빨래할 수 있는 보조 수전까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래에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성남하고 가까운 목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 1층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로변과 가까운 신축 빌라이고 안에 내부 풀 옵션인 현상입니다. 기준층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좀 큰 빌라 찾으시는 분들 테라스가 있는 집 찾으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